적으신 글이라 생각되어 공사 일기 김혜영님의 글을 참조하였습니다. 여기 그 프린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김정재 작가님께서는 1917년 9월 27일에 29일에 일본 시코쿠에 있는 젠스지에서 태어나시어 7살 때까지 사시다가 8살 때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한국말이 서툴러 일본인이 다니는 서울 동대문 심상소학교를 다니셨고 이어 경성중학교, 오늘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무인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께서는 어릴 적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고 한국인으로서 들어가기가 무척 어려워 매년 두세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육군사관학교 항공과를 졸업하시고 전투조종사로서는 최고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갑종학생 교육과정을 졸업하셨으며 그 후 중대장을 거쳐 부대장까지 지내셨고 항공부대를 4번이나 편성하는 경험을 가지셨으며 임관 후 태평양 항쟁이 발발하게 되고 실전에 직접 참가하여 이기는 작전과 지는 작전을 몸소 체험해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해방이 되기 전까지 기록한 비행시간은 2100시간 정도였으며 동남아의 바다 위나 정글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완전하고 철저한 훈련을 받은 셈이십니다. 비록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택한 군인의 길이었고 남의 나라 군에서 쌓은 경험이었지만 이 경험은 후에 공군을 창설하고 한국전쟁을 치르며 지휘관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하십니다. 아버님은 해방이 된 1945년 8월 15일에는 수마트라의 팔렘방에 계셨었고 우연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는 마지막 비행기를 놓치시어 하는 수 없이 사이공으로 가셔서 한참 후에 그곳에 모인 한국인 1110명을 인솔하고 일본 구축함으로 1946년 5월 15일에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배를 타고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 하시며 그 당시 29세의 나이로 당차고 열기에 넘치게 뱃머리에서 연설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하셨고 두 분은 재회하시며 뱃속에서 일어났던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일들을 아버님이 해결하셨다고 옛 이야기를 하시며 감개무량해 하셨습니다. 해방 후 집으로 돌아오셔서 수개월 쉬신 후 이미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사회는 어지러웠으나 새 조국 건설을 위해 각 분야에서 준비를 진행 중이었고 그 당시 미 군정은 통일부를 만들고 그 아래 국방경비대, 해상경비대라는 치안유지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창군의 기초를 닦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부 정보국장으로 계셨던 작은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모든 정보를 빨리 습득하실 수 있으셨으며 육군과 해군의 토대는 나름대로 마련되고 있었으나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은 전무였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라 2차 세계대전 후부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군력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선 공군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군을 세운다는 것은 전무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며 군인이 되어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얻은 항공인이 공군을 창성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남한 각지에 흩어져 있어 항공인들을 체계적으로 결집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중심이 되어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씨 같은 지도급 인사를 만나 일치단결하여 한국 공군을 창설하기로 하고 군인이면 그 계급을 바탕으로 민간 항공 조종사들은 그 경력을 참조하여 서열을 매겨가면서 500여명의 명부를 만들어 이것이 창설 초기에 오는 여러 잡음과 내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후에도 공군을 운영하는 데 매우 건전한 서열 계보가 되었습니다. 공군 창설 7인 간부의 서열은 최용덕 장군이 제일 연세도 많으시고 최고 서열이셨고 이어 이영무, 장덕창, 박범진, 김정열, 이근석, 김영환 순이셨습니다. 이 일곱 분들은 매주 토요일 도남동 저희 집이 회합장소가 되어
하룻밤을 지내시면서 의견을 나누셨고 각 지방에 계신 한국인들을 차례대로 회합 장소 인터남동 집으로 불러 며칠씩 묵어가면서 공군 창설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때 경제적인 뒷받아지는 물론 할머니께서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사 대접은 별로 힘이 들지 않았으나 왔다 가시고 나면 이부자리 빨아대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야말로 공군의 어머니십니다. 그 훗날 공군이 독립하고 커지자 김장 때면 트럭으로 배추를 날라 김치 담그셔서 부대로 보내시고 뒷마당에는 큰 가마를 몇 개씩 불태워 고추장 만들어 보내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공군 창설 간부 7인을 중심으로 한국 부대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정보국장 저희 작은 아버님을 통하여 군정장국과 계속 교섭을 하였지만 미국식 군제를 익혀야 한다 하여 1948년 4월 1일 조선경비대 보급병학교에 입학하여 2주간 장교후보생 훈련을 받은 후 5월 17일 전원 소위 임관을 하시고 마침내 통일부 직활부대로 항공부대가 창설되었고 7월 27일 조선경비대 산하의 항공기지 사령부로 개편되고 수색에서 김포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자 다시 육군항공기지부대로 대칭되고 비록 육군에 속해 있었지만 8.15 정부 수립 경축식에 육해군과 나란히 광화문 분열식에 당당히 참여하십니다. 하지만 예산은 거의 없고 물론 비행기도 한 대도 없었으며 차량으로는 3쿼터 트럭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운전을 하실 줄 아는 분이 아버지뿐이셨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는 것이 이 트럭이 아침이면 발동이 안 걸려서 앞에서 이렇게 막 돌리고 온 집안 식구가 뒤에서 밀어 시동을 걸고 그 차로 창설 간부 7분이 김포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9월 4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비행기 L4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게 되고 이 L4는 연락기로 장난감 수준이었고 아직 육군 소속 비행 부대였지만 9월 15일 우리 태극마크를 달고 아버님께서 편대장으로 서울 상공을 나르셨을 때는 감격의 말을 못할 지경이나 하십니다. 얼마 후 1948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악조건 속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셨고 또 진압작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결과로 미군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우리도 보다 나은 성능의 비행기가 필요함을 역설하여 L5 열대 도입을 실천시켰으며 그리하여 도합 잠자리보다도 못한 연락기 2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개설하고 초대 교장에 취임하십니다. 독자적인 공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비롯한 물적 자원도 필요하지만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어서 김포에 강의실을 마련하고 최고의 교수님들을 초빙합니다. 음악의 김성태, 미술의 장발, 국문학 김옥 등등 정말 최고의 교수님들을 그 트럭으로 모시고 강사료를 지급할 형편이 못되어 주변의 식당에서 특별히 오므라이스를 주문하여 대접하는 성의로 보답하였답니다. 이때의 교훈은 1. 인류 공중 지휘관이 되라 2. 인류 기술자가 되라 3. 인류 신사가 되라 정말 멋진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그 당시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남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으로 전혀 우리 국방의 힘을 길러주지 않았으며 공군의 독립은 그냥 육군도 탱크, 장갑차 등의 기갑부대도 없었고 포병부대에도 대전차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인식의 부재라 생각하시고 왜 공군이 독립을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로 생각하시어 1949년 4월 육군항공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으시면서 항공의 경정 페이지 299에 있습니다. 이라는 책자를 자비로 출판하시어 정부 여러와 기타 관계기관에 돌리시고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책의 궁극의 목적은 공군의 독립이었지만
한국역의 육성이 필요함을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수출력 있는 접근 방법이다 생각하시어 북한의 남측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고 북한의 한국역 강화의 실상을 제시하시고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남한의 항공력이 전무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상상하여 아주 자세히 또한 아주 섬뜩하게 서술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항공력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셨던 것입니다. 페이지 299 항공의 경정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현상이 6월 25일부터 일어나 후에 북한에서 이 책을 보고 그대로 남침을 한 것이 아니냐고까지 했답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일반의 반응은 지극히 냉담하였으나 각국의 노력 끝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주시고 미 고문당과 주한미 대사관에 군사원전을 요청하셨고 유엔 대표로 도미해 있는 조병옥 특사에게도 군사원조와 공군 강화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셨을 함을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반응은 여전히 극히 냉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일제 때에도 비행기 헌납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조국 위에서 하는 일이 큰 공이 있을 거라 하시고 1949년 8월부터 비행기 헌납 운동을 벌리십니다. 각계 각층의 성원으로 헌납 목표액이 30만 달러를 짧은 시간 내에 달성합니다. 비행기 구입 문제로 문제가 좀 있었으나 우연곡절 끝에 카나다로부터 86 고등연습기를 한 대당 2만 7천 달러로 10대, 남은 3만 달러로 휘발유 1000 드럼을 확보하였고 이 비행기는 1950년 4월 중순부터 국내에 도착하여 5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애국기 헌납식을 거행하였으며 이 비행기들에게는 건국호라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6.25 동란이 발생하기 40일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행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1949년 6월 28일에는 국방부의 한국국이 설치되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독립합니다. 비록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 연간 유지비 98,000불, 너무나도 왜소한 형편이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공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으며 초대 공군 참모총장직을 맡게 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페이지 92에 이렇게 기재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항공인들이 단합된 의지로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것이며 항공인들의 헌신적 희생을 바탕으로 달성된 것이었다. 우리의 공군은 그러한 헌신과 단결 속에서 기적의 싹을 피웠던 것이다. 아버님께서는 이승만 박사께서 외치셨던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단결이라는 기치를 공군의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마당에 큰 돌에 새겨진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0에 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께 올린 상소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군 창설 간부 7인 중 전쟁 중 돌아가신 이영무 박범진 장군이로 제일 서열이 높으신 최영덕 장군, 장덕창 장군이 계신데 아버지께서 초대 총장직을 맡으셨고 더욱이 3년이나 하셨는데 나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계속되는지라 내가 언제 참모총장직을 이분들에게 인계해드릴 수 있을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군 총장들이 예고 없이 교체가 되어 그만